자, 두 번째 상담 학생은 철학, 법학,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3 학생이고요. 내신 평균 2.93등급, 수능 가채점 국소탐 예상 평균 2.16등급입니다. 희망대학으로 가군으로 서울시립대 철학과, 나군으로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 다군으로 홍익대 자유전공학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치른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 이번 수능에서 가장 아쉬웠던 영역이 있다면 뭐라고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전부 조금씩 아쉽긴 했는데 사회 탐구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평소보다 조금 안 나왔군요. 네, 그동안 모의고사 점수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1:1 상담과 분석,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 내신과 수능 성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5등급, 수학 2.3등급, 영어 3등급, 사회 3등급으로 평균 2.93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으로 평균 2.16등급 받았습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봤는데 수능 점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본인도 스스로 알겠지만 좀 그 탐구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예상 백분위 점수가 257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문계 학생 기준으로 한 2만 7천 등 정도, 대략 퍼센트로 하면 한 10.2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상 표준 점수로 치면은 이제 373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는 한 2,300등 정도권에 있을 것 같고요. 누적 백분위로는 한 9.39%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점쳐봅니다. 점수 자체가 좀 중위권 대학에 이렇게 마치 박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딱 중위권 대학 안에서 가둬진 그 좀 갇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을 논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등하교 거리라든가 학과 또 이제 진로 또 인생 계획과 연결해서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예, 뭐 일단 뭐 우리 어머니께 먼저 질문해 볼게요. 저 우리 학생은 수시에 어느 대학을 썼나요? 수시로는 중앙대 논술 전형만 하나 쓴 상태예요. 아, 한 개요. 아, 다른 건 안 쓰시고. 네. 예. 일단 뭐 한 개라 하더라도 논술은 지금 잘 봤나요? 네. 그냥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금년도 수능이 어려워서 수능 최저 통과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은 중대는 지금 통과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동안 좀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면서 뭐 수시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재수나 이런 문제들은 좀 나중에 고려해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점수를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동점자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의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의 점수가 지금 125점인데 국어가 373점 정도, 3점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국어 성적이 124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플러스 6점 정도의 효과가, 국어에서는 플러스 7점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탐구에서는 마이너스 7점의 효과가 있고요. 백분위로 갔을 때는 역시 이제 효과가 지금 국어와 수학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탐구에서 굉장히 많이 깎이는 마이너스 12 정도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영 비율에 넣고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이제 그 보시면요. 일단 그 국어, 수학, 탐구를 20, 35, 25로 반영했을 때, 또 25, 25, 25로 반영했을 때, 25, 40, 15로 반영했을 때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국어 25, 수학 40, 그다음에 탐구 15를 반영하는 대학의 그 점수가 380.44까지 플러스 한 7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합으로 나온 반면에 전체를 고르게 반영하는 25, 25, 25 반영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백분위 역시 25, 국어 25, 수학
140, 탐구 15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고 사회 탐구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한 조합이고요. 영어가 2등급이긴 한데 중상위권 대학쯤에서는 아마 2등급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표준 점수로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쪽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오종훈 선생님, 정시 지원을 할 때 이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뭐 추가 합격을 좀 더 크게 세분화하면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최초 합격은 아닌데 아슬아슬하게 1차 추가, 2차 추가가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뭐죠? 펑크를 돌려면서까지 문 닫는 점수로 가는 경우는 네. 두 가지 경우인데, 보통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합격자의 평균점에 비췄을 때 대략 표준 점수 기준에 3점 전후로 해서 낮은 게 지원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원서 대박을 노리면서 쓰는 경우라고 하면 커트라인 근방에 점수차가 지금 그 뭐죠? 듬성듬성 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분포에 모이져 있다고 하면 크게 참고할 만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지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홍익대인데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 알아볼까요? 예, 서울시립대 철학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철학과의 경우에 올해 모집 인원이 8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로 5.4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국어가 30%, 수학이 20%, 탐구가 15%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 15%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1점의 표준 점수를 표준 점수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백분위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276점에 영어는 1에서 2등급 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일단 대학 발표 자료에서는 합격 백분위가 276.95고 영어가 1.3등급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을 서울시립대 기준으로 반영 방식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268점의 한 2등급입니다. 그럼 대략 한 백분위 차이가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요. 거기다가 서울시립대 지원자들의 경우 대부분 영어가 1등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할 때 영어 감점도 큰 편이라 다소 좀 위험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원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정재원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숭실대 법학과, 나군의 숙명여대 통계학과, 다군의 아주대 경영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먼저 가군의 숭실대 법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아마 수시에서 중앙대 한 군데만 보고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정시에 올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숭실대나 숙명여대나 아주대가 그렇게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탐구를 좀 많이 못 본 편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도 약간의 이제 상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인하대, 가천대, 단국대 이런 대학에서는 모두 합격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을 안정권으로 놓고 제가 추천하는 가나다군의 대학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를 상향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숭실대 법학과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 22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 4.4대 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국어 35, 수학 25, 탐구 20에 영어를 가산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예상 표준 점수는 377점이고요. 예상 백분위로는 89점 정도의 영어 2등급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숭실대로 백분위로만 좀 편하게 계산하면 한 87점쯤 돼요. 그래서 전년도 합격선이 88.8. 그런 거에 감안한다면은 지금 한 1.8 정도 모자른 부분인데요. 추가 합격이나 커트라인 선까지 고려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상황입니다. 예. 네.
나군의 그럼 숙명여대 통계학과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좀 겁이 나는데요. 매년 그 한 2, 3년에 한 번씩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반영 방식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때마다 아주 빅히트를 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합격선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학과인데요. 살펴보면요. 일단 올해 모집 인원은 4명이고요. 경쟁률은 작년도에 8.5대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이제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고요. 국어와 탐구 둘 중에 하나를 30% 반영하고 수학을 50%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을 20%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수능은 100% 학생부 보지 않고 수능만 100% 반영하고요. 지원 가능 백분위는 이제 2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는데요. 지원 전략으로는 전년도에 합격선이 279점의 영어 1등급이었습니다. 학생 점수가 숙명여대 환산점으로는 282점의 영어 2등급이니까 영어의 감점이 약간 있지만 숙명여대 정도가 되면은 영어 1등급 대학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수학 성적이 이제 88점인데요. 백분위는 아마 96점 이상이 확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이제 점한 것은 맞지만 올해 이제 수학을 유난히 많이 반영하는 이런 형태가 또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올해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약간 상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다군의 아주대 경영학과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아주대 경영학과는요. 일단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경쟁률은 전년도 경쟁률은 6.52대1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는 수능 100%고요. 수능 반영 지표는 표준 점수고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25%, 수학 40%, 탐구 15%, 영어 환산점으로 20%니까 앞서서 표에서 살펴봤던 대로 수학을 가장 많이 반영함으로써 우리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표준 점수는 379점이고요. 백분위 점수는 90%의 영어 2등급 선이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을 환산을 해보면 학생 점수가 한 89.4. 전년도 아주대의 합격생의 백분위를 환산 점수가 89.65니까 한 0.2 정도 모자랄 수는 있지만은 커트라인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합격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군의 특징상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다면은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적정으로 봤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좀 선생님께 드려볼게요. 상담 추정서를 보니까 희망대학 가능성 여부 그리고 정시 전략 조언에 대해서 또 써주셨는데 어떻게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마 좀 많이 학생이 수능 끝난 다음에 좀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그래서 이제 입시 상담서에서도 재수를 바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 재수도 하나의 이제 선택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취업의 경향,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선호도나 뭐 유명세보다는,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학생 개개인의 어떤 준비도가 이제 취업을 결정하게 돼 있고 또 과거처럼 대학이 취업에 결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시대라면은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이름 있는 대학을 쫓아가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재수를 선택할 때 아주 좀 신중한 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정재원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만 아쉬움 털고 오늘 선생님 해주신 말씀 바탕으로 아이랑 좀 진지한 얘기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를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이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